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명품 주식을 매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명품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도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는데 펀더멘털 분석은 투자의 토대가 무엇인지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수급상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펀더멘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물론 차티스트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릴 수 있죠. 그럼 충실한 펀더멘털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마음 자세도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접근 방식이 있어서 세 가지 기둥이 있겠죠. 첫 번째가 뭐죠? 예, 정량적 분석으로다가 재무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정성적 분석으로, 예, 기업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요소라든지 주도력, 성장 잠재력 같은 것들이 이제 정성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 사장님이 도덕적으로 진짜 주주 환원 정책을 쓰고 있는지, 비도덕적이 아니고 정말 도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이제 경영적 분석이라고, 경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분석에 의해서 결국 명품을 찾아내고 명품 주식을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분석 정도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정성적 정량적 분석인 재무 분석 같은 경우에 분석 자체를 안 하고 차트만으로다가 차트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예, 불량한 기업들을 사서, 불량 감자를 사서 다시 원위치 돼버리면 나는 주식을, 예,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 무조건 가나요? 예,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데 가다가도 분기 실적이 나빠지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단기적으로는 부실한 종목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리 선행으로, 예,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량한 기업이고 불량 감자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예, 꾸준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다면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돈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 더 주고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시죠. 자,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끊임없이, 예, 주가의 영원한 테마, 그것이 뭐냐? 전기차다. 따라서 전기차를 꾸준히 매수해서 지금까지 조정하실 때도 더 사서 삼화콘덴서를 지금 보면 2015년 10월 13일 14일 연속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은 무려 234%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팔았느냐? 절대 안 팔죠. 왜 그렇죠? 아직 우상향하고 있는 꽃을 왜 꺾죠? 안 꺾잖아요. 자, 이렇게 들고 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최근에, 예, 일진 머티리얼도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산업, 그 다음에 에코프로, 다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 수요주죠. 거기다가 포스코 강판도 역시 테슬라의 강판을 납품하는 전기차 수혜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저는 영원한 테마라고 생각해서 우리 유료원들을 매수하게끔 만들었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싼 것만을 매수하려는 사람과 비싼 주식만을 매수해서 1만 원 이하짜리의 주식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공부가 덜 된 개인 투자자들은 흔히 하는 실수가 어떤 경우냐면 본능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거나 고점을 찍고 50% 이상 깎아준 종목을 낙폭과대주로 이제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업 분석 없이 그저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한 번만이라도 기업을 분석해보고 주가가 50% 떨어졌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매수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바겐셀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계좌를 주식수를 많이 담으면 잠시나마 뿌듯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줄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나고서 보면 주가가 그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갈 때 눌림목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팔아버리고 이제 고점은 끝났다고 팔아버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 샀더니 더 떨어집니다. 전문가님, 아 종목이 싸서 좋은 줄 알고 샀더니 오히려 바닥으로 더 내려갑니다. 예, 부실한 종목을 샀더니 잠시 급등해주는 척하더니 다시 몇 개월만 지나면 원위치 돼서 먹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가는 종목이 꾸준히 가서 100%가 넘어가고 오늘도 시장이 어땠나요? 예, 볼까요? 오늘 보험주가 강력하게 상승했죠. 자, 저희는 뭐 끊임없이 롯데 손해보험을 팔고 제가 과감하게 누굴 사라고 그랬냐면 예, 메르츠 화재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메르츠 화재가 역시 신고가를 갔죠.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넘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해상도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고 제가 꾸준히 매수를 강요를 했고요. 네, 현대해상, 그렇죠? 뭐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역시 동부화재 역시 오늘도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추천 안 하는 종목은 삼성화재였습니다. 오늘 보험도 나갔죠. 생명보험도 저희가 삼성생명을 안 사고 누굴 샀냐 하면 한화생명을 샀습니다. 이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한화생명이 상당히 많이 오늘 급등해서 멋있게 나가고 있죠.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냥 물론 업황 사이클에서 동시에 같은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이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차트가 아니라 뭐를 봤냐면 기업의 재무 분석을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매수해서 들고 왔더니 진짜로 좋은 소식을 주고 꾸준히 들고 갔더니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을 사는 방법은 그렇게 그저 차트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개선되면서 가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런 명품 주식을 들고 꾸준히 들고 가는 건다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예, 보험주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누가 올라가나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예, 은행주가 역시 가고 있습니다. 뭐 은행주는 이미 예, 미국의 금리 FRB가 금리가 올라갈 때 예, 뭐 4대 은행을 사라고 해서 2016년 예,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고 해서 지금 100%의 수익이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또 살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지만 지금은 상승 국면에 있어서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깎아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신고가 내고 가면 쫓아가서 사고 싶죠. 오늘 하나 금융도 역시 신고가를 내고 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선행으로 매수해서 어떤 대학생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예, 이때였었죠. 저보고 전문가님 나 은행주 없는데 은행주 꼭 사야 되나요? 사야 됐죠. 여기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5-60%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야 되나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400만원뿐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100만원 그냥 담아요. 이제 지금 40% 수익 났죠. 은행에 들어가서 100만원 갖다 넣어놨으면 40% 수익 줄까요? 40만원 줄까요? 저는 은행에다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물론 유료는 그 전에 매수해서 이미 100% 수익이 넘었으니까 우리 은행을 가 예를 들어보면 이때 8월 27일 날 산 사람은 수익이 어떻게 됐죠? 예, 8월 27일 날 산 사람은 예, 지금 수익이 기껏 해봐야 81%입니다. 유료원들을 살 때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샀기 때문에 100%가 수익이 넘어갔죠. 자,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측하고 선행으로 매수해서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고평가가 아니라면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차트만으로 분석해서 이격났다고 자르면 이렇게 들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맞나요? 자, 저희 투자자들을 제가 리딩했을 때 이렇게 저는 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자, 중간 배당까지 이미 받아서 짭짤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역시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달에 집중 매수해서 3벌, 3번에 걸쳐 집중 매수하고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1, 2, 3를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팔고 있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물론 130몇 프로나 했고요. 수성이도 역시 전기차에 조금 들어간다 그러는데 수성이는 뭐 자그마치 예, 엄청난 수익을 주고 있죠. 예, 이미 여기가 400%가 났으니까 지금 370-380%인데 추가 매수해서 180-190%가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해서 함부로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단기에 요거 조금 먹고 팔라. 며칠 전에 제가 벌써 일주일 전인가요? SOE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저기요 미국에 지금 저기 아이고 예 원유값이 너무 폭락해서요. 그거를 지금 사야 되나요? 저거는 다 쇼다. 그러면 매수해봐라. 제가 그래서 일주일 전인가요? 예. 한번 사봐라. 실제로 됐었습니다. SOE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참. 며칠째 올라가고 있죠? 아,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 SOE를 사보라 그랬더니. 참, 괜찮습니다. 자, 그래. 뭐, 우량한 종목 지금 이제 10만원을 다시 찍었는데요. 10만 8천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누가 이런 일을 벌릴 수 있느냐? 그러면 왜 이런 걸 팔지 않고 조정하면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역시 펀더멘털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번에 중간 배당을 또 받았습니다. 짭짤하게 수익을 내가면서 어떻게 주식을 매수하는지를 정석 투자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업종 사이클이 나가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들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꼭지라고 또는 천장이라고 함부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바닥이라고 함부로 매수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 또는 실적이 어떤지를 보고 매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셔야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